네, 비오는 봄날에 파란색 세미알로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는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고 예. 있습니다. 네, 뭐 바람 같아서는 예. 이 봄비가 코로나를 그냥 싹 씻어갔으면 좋겠는데 예. 코로나가 뭐 물에 약하다는 소식이 없어서 참 아쉽네요. 비누에는 약하다고 합니다만 비누? 네. 아 그렇죠. 모든 이럴 때 비누물이 한번 싹 내리면 그냥 좋을 텐데. 싹 그냥 아주 조지고 갈 텐데 그거 좋은데 그거 산성비 이런 거나 이거 맞아. 그러고 보면은 아 그렇군요. 네. 머리를 버리고 네. 코로나를 네. 이긴다 네. 코로나를 종식시킨다 뭐 이렇게 네. 뭐 아무리 바이러스라도 산에는 높겠죠 뭐 아 그렇겠죠 네.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아쉽겠죠 네.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뭐 여름 되면은 이제 뭐 좀 고온에 취약하다 뭐 이런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 그런 좀 의견들이 예. 있어서 조금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되지만 그냥 이렇게 봄비가 왔을 때 아. 그냥 싹 씻겨 내려가고 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아. 그냥 지금까지 그런 불편했던 응어리들도 그냥 싹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으로 예. 오늘 그런 청량감이 느껴지는 파란색 기차를 예.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코 익스프레셔니스트 시리즈고요. 이 아트코 저번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에 한 단계 상위 라인업이라고 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트코 시리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게 AS53이었단 말이죠. AS53이 39만 9천 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요 AS 네, 53 말고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83을 하게 되는데 아트코 시리즈를 네. 라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53이 39만 9천 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었고요. 선생님은 고급 학교 급식. 네. 저는 어서오삼. 어서오삼. 해서 53. 8.5, 8.0. 그 다음에 이제 AS73이 할인가가 55만 9천 원. 조금씩 올라가죠. 선생님은 최고급 학교 급식. 저는 어서치삼 이게 좀 더 가성비가 네.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8.5, 9.0이 나왔어요. 네. 저는 점수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가 아트코어 시리즈에서는 가격이 가장 높았던 61만 4천 원짜리 AS73G 골드였죠. 골드 로즈 골드 네 메달 괜히 서스테인이 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네, AS73G 모델. 선생님은 저는 믿습니다. 골드가 서스테인이 길다고. 저는 서스테인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9.0, 8.5 이렇게 서스테인 논란을 낳았던 그 익스프레셔니스트 전에 바로 그 밑에급의 모델들 네. 다 보셨고요.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이제 라인업이 올라가서 일단 그 AS73에서 83으로 딱 올라가는 거기가 이제 라인업이 바뀌는 거기가, 분수령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네요. 익스프레셔니스트가 하나 붙어서 라인업이 한 단계 올라갔고요. 그리고 가격은 79만 9천 원으로 또 한 15만 원 이상 네, 올라갔습니다. AS83으로 모델명도 뒤쪽에 숫자가 커졌고요. 기타도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세대는 그 똑같았어요. 네, 실측 수치가 똑같았었잖아요. 네. 그게 두께를 쟀을 때는 이렇게 옆면이 딱 42가 떨어지고 조감을 보면 52까지 보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옆면이 44, 조감을 보면 55까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뒷둘레도 12프레 뒷둘레가 지금 얘가 81이에요. 야, 엄청 두껍습니다. 네, 정말 뭔가 약간 7현 아니야? 이런 느낌이 네, 그 드는 정도의 사이즈. 81. 네. 굉장히 두꺼운 깁슨 같은 네. 느낌의 넥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사운드가 더 풍성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 79만 9천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07.5cm. 전장도 무게는... 조금 길어졌네. 맞아요. 전장도 한 0.5cm 길어졌습니다. 무게는 3.49kg. 두께는 44에 55. 12프렛 뒷둘레는 81. 탑에 린덴 바디 역시 린덴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는 AS 익스프레셔니스트 3피스 니아토 메이플 세드넥이 네 들어가 네. 있는데 뭘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착각을 지나가지고. 네, 머신헤드 아이바네즈 머신헤드가 네. 금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너트는 43mm고요. 그리고 지판에는 아크릴 블록 인레이가 들어가 있는 에보니 바인딩 네, 지판이 까맣게. 올라가 있네요. 고급스럽습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8mm, 프렛은 22 미디엄 프렛이고요. 슈퍼 58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좋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픽업 셀렉터, 지브랄타 퍼포머 브릿지에 퀵 체인지 3 테일피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사운드를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팬더 앰프에 잘 어울립니다.
때문에 튼튼하고 소리가 참 굳건해요. 굳건하다. 네. 네. 확실히 소리가 좀 더 스케일이 좀 커졌죠. 예, 좀 묵직해졌어요. 마샬이고요. 이 키도 잘 잡았고요. 끝. 좋네. 팬더의 레드락을 한번 해보죠, 뭐. 네. 안에 그 할로우의 공간감이 조금 더 잘 느껴지는, 예, 잘 느껴지고,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좀, 아 뭐라 그래야 되지? 두텁고 이게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그 아트코어보다 한 단계 고급 라인이라는 게 좀 티가 나긴 나요. 네. 마샬 개인을 한번 들어보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네. 메이킹을 해보죠. 예. Yeah. 네. 팬더로 돌아서 공간계도 들어보고 네. 딜레이도 연결하고 비브라토로 한번 넣어볼게요. 레벨이 좀 작군요. 베스트. 오, 굿. 끄고 톤을 좀 줄여서 좀 몽글몽글한 몽글. 톤을 세미알로 톤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톤을 지금 3에다 놓겠습니다. 확실히 그냥 아트코 지난 시간에 썼을 때도 선생님이 이런 비슷한 플레이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덩치가 많이 커졌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시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세미할로우에서의 어떤 그 따뜻한 감성 그리고 중저역대의 풍성함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익스프레셔니스트 쪽으로 오시면 확실히 좀 그런 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 더 적절한 기타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AS83 모델 지금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네. 반주에 묻혀서도 어떤 느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켓으로 했습니다. 네.
아우 참 뭐라 그럴까? 아이바니즈 안답네요. 네. 그 원래 아이바니즈 그 이렇게 세미알로 시리즈가 좀 두툼하긴 두툼한데 날카로운 게 좀 있었거든요. 이게 날카로운 건 많이 눌렀어요. 날카로운. 이게 뭐 날카로운 게 그 아트코어 시리즈에 비해서 덜하게 느껴지는 게 날카로움 자체가 줄었다기보다 상대적으로 그 중저역대가 예, 올라가면서 올라서. 덩치가 커지면서 그 날카로움이 좀 덜 느껴지는 게 아닌가. 날카로움이 죽으면 잘 안 들리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이즈업이 됐다고 보시는 예. 게 맞을 것 같아요. 약간 여러분들이 늘 먹던 커피에서 한 단계 예, 그 사이즈를 거. 네 업을 했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트코어 익스프레셔니스트 AS83 모델 같이 보셨고요. 예. 선생님은 뭐 그 저번 시간에 썼던 그냥 아트코어 시리즈들과 비교했을 때 뭐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한 단계 이상 높아진 좋아진 것 같은데 일단 지판이 에본이라서 이게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군요. 아주 플레이가 용이하고 이게 여기가 두꺼운데 동그래가지고 이 두께감은 거의 없고요. 그렇군요. 아주 그립감이 좋습니다. 네. 뭐 제 생각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즈업은 한 단계 비용이 늘어났는데 네. 실제 사이즈는 두 단계가 커졌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S83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사이즈도 커졌지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역시 금장이라 서스틴이 깁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요. 금장이라 서스틴이 깁니다. 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이 올라간 것보다 네.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사이즈가 그보다 더 커졌다. 그래서 저는 그란데를 시켰는데 벤티를 주더라. 아, 이렇게 그렇죠.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란데를 시켰는데 벤티를 줬어요. 네.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네, 799,000원 가격대 네, 점수를 뜨면 9.0, 8.5 네, 여기서 오히려 선생님이 더 높게 네. 올라가셨네요. 치기가 너무 편해요. 네, 실제로 연주를 해보셨던 선생님이 점수를 익스프레셔니스트에서 확실히 올려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익스프레셔니스트가 나오는데 네. 요거는 이제 93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오. 요거는 이제 플레이메이플로 바디와 탑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비용이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AS93 FM입니다. FM 네 그래서 819,000원이니까 사실 가격은 2만원밖에 올라가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면 플레이메이플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디자인적으로 더 나은 게 있는지 뭐 이런 포인트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확실히 아트코어는 싸요. 예, 싼데 예. 이게 만약에 우리가 399,000원에 예. 그게 가격이 그 정도로 싼 가격에 퀄리티가 좋았다 이러면 9.0, 9.5 나오기가 딱 좋은 딱 그런 좀, 가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 399,000원짜리가 8.5, 8.0을 받았단 말이죠. 예. 이렇다라는 건 사실 싼데 싼 기타 같아 라는 예. 얘기예요. 예. 사실은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한 이 정도 수준까지 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게 오히려 맞는 더, 것 같아요. 네,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미알로 톤을 내는데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예. 너무 생각이 싸게 가는 것도 그 요즘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싸게 가는 게 워낙에 싸고 좋은 기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막 30만원, 40만원대에 뭐 9.0, 9.5짜리들이 워낙 많은데 퀄리티 컨트롤이 잘 된 악기들을 더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트코어 익스프레셔니스트 오늘 83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93 FM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93은 근데 뭐 사실 여기서 업그레이드라고 해봐야 2만원 올라가는 2만 원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목재에 따른 취향 차이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르게 서스테인이 더 긴가 같은 금장인데 네 뭐 그런 거 뭐 확인해 보면 되지 않을까. 네. 다음 시간에 93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악기 사기 전에 버즈 비트로 세세요. 악기 사고 가서 꾹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